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탭앤베거 한국경제TV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5월 달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1등을 했습니다. 덕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 이슈들 몇 가지 짚어보면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겠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재건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6월 21일, 22일 런던에서 재건회의가 현재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크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이제 SY를 주로 매매를 해줬습니다. 주가 차트 추이 잠시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이제 그 SY 보면, SY도 단기적으로 한 6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에서 자, 여기 요 자리 공략을 했고, 우리가 여기 최근에 또 회원분들 여기서 또 공략을 해서 또 단기간에 또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월봉을 보면 이제 추세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을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강하게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3부 토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테마성 움직임들 보면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아직 우상향이 조금 잡혀 있는데, 대신 일부 차익면으로 좀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장기적인 고점은 아니고 단기 고점에 대한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기업들을 조금 보더라도 큰 기업들도 한번 맞고, 대부분 다 이제 한번 맞고 빠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대기업들도 신규적인 진입이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맞고 빠지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21일, 20일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 이슈를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슈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오늘이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한번 치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제 재건 이슈는 지금 계속 이제 대풀이 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 패턴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대신에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간 109조 투자하겠다, 전기차 200만 대 목표하겠다. 어딥니까? 바로 자동차, 현대차, 기아. 자, 전일 저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걱정될 때마다 하나씩 보시고, 자동차 어차피 5월달 수출 물량 최대치 경신했다, 실적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다행히 하루 만에 제가 그 영상 올리고 하루 만에 오늘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진산업, 화신, 기아, 현대차, 서현이와 뭐 H7만도까지 다른 여태 자동차주들도 강한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바로 이제 현대 기아 차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동차주들도 강한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차상로라고 들어보셨죠? 그 제가 자동차를 하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차상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자동차주가 현재 주도주입니다. 자동차주도 주도주입니다. 이런 주도주가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도 또 최대 실적을 또 경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상세한 내용은 어제 이제 업로드 해놨던 자동차주 관련된 영상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쉴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주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한대매 기아 현대차라도 보시면 됩니다. 기아도 전고점 돌파가 가능해 보이는 자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슈로 좀 봐야 볼 수 있는 것이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했다. 자, 그러면서 교과서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일종의 테마입니다. 이거는 완전 테마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교육주가 바닥에서 한 번씩 들썩들썩 했다는 것은, 지금 오늘 애니 능률이 상한가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약한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시가총액을 보면 965억, 그 상가가기 전에 한 800억 정도 됐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성장성을 기반해서 상승한다기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시세를 이끌어내겠다. 한테 해먹겠다는 얘기. 그 위에 이제 가격이 보이는 게 한 8,000원 밴드 보여요. 저 정도 밴드까지는 계속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비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장기평에 대해서 역전이 나타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상당히 주가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480선은 2년간의 평균 종가고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대한 주식 흐름보다 밑에 있었고 2년 동안에 대한 주식 흐름보다 밑에 있었는데 오늘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돌파를 한 번만에 해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등락을 이제 거듭하면서 좀 더 시세를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테마가 끝나면 또 빠져버리겠죠. 그 당분간은 이슈가 좀 붙어서 움직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면서 리비안도 크게 상승했고 충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 설비는 이제 일진전기나 이제 재룡전기 관련된 부분, 뭐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다 그거는 전력 설비는 봐야 되는 부분인데 대신에 이제 릴레이 관련은 YM택, 그리고 이제 삼성 충전 관련해서 S트래픽하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동양 EMP거든요. 롯데 관련은 롯데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S트래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S트래픽의 S가 삼성에 S입니다. 삼성에 S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고, 이게 원래 그, 고속도로 가면 이제 우리 하이패스 아시죠? 하이패스가 요즘에 이제 서해안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면 요즘은 하이패스가 이제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위에 요렇게 생긴 그게 있습니다. 그 터널 비슷한 게 이제 짧은 터널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 그냥 하이패스 인식되는 개념을 좀 바뀌는데, 그 부분을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S트래픽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충전 관련해서 또 SK네트웍스에 대한 부분도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근 들 낙폭이 좀 컸던 기업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트래픽이 삼성 관련이죠.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동양 EM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전기에 이제 동양 EMP 적혀있는 충전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YM택은 이제 고전압 릴레이즈, 이것도 이제 신고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죠. 이건 가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 릴레이라는 것은 전원을 차단시키고 다시 연결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릴레이라고 합니다. 고전원 릴레이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YM택이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슈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테슬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이것이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테슬라는 키워드가 많습니다. 지금 또다시 슈퍼차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은 4680 배터리라든지, 또는 실리콘 응극제라든지, 또는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라는 것이 전기차에 대한 주도주 패턴이라고 지금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충전 관련된 이슈도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 같은 전력설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또다시 또 시세를 붙인다는 것은 테슬라 이슈, 그 충전 이슈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본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신고가인데 또다시 한 번 더 뽑아내거든요. 그 상당한 흐름이 살아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효성중공업도 또 강하게 좀 오르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리 이런 거 큰 종목이지만 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8만 원 이상까지는 시세가 또 보이는 자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리, 자 이것도 전고점이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자리가 65,000원 밴드니까 그 자리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그래서 대형주는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천천히 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수익을 보려면 중소형주도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해서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HL만도 그 링크 제네시스 삼성 SDS 시스템 구축 관련 기업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스코 DX는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대응주가 삼성 SDS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성그룹의 이런 시스템 구축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S입니다. 우리가 LG는 LG CNS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비상장 기업입니다. 삼성에서는 삼성 SDS가 있고 SK는 티라유텍하고 SM코어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 지금 현재 다 준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현대차 그룹은 이제 HL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자, 물류로봇 관련의 코닉 오토메이션, 여기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업이고, 티로보틱스, 워낙 유명한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이제 현대차의 공장 자동화를 모두 다 담당하는 기업이 현대위아입니다. 로체 시스템 이송장비, 반도체 이송장비, SM코 창고 정리, 자, 실리콘투, 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다 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인화 및 자동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구간들이니까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 특징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시세, 트렌드를 맞춰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전략적인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오후 1시 30분 이상루의 텐텐베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을 하시면 저도 좀 더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